제32화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 맡긴 삶. 최양업 신부는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사실은 1847년 메스트르 신부와 함께 프랑스 군함을 이용하여 시도한 조선 입국이 실패로 끝난 다음에 기록한 편지에서 잘 드러나 있다. 우리는 아직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아직도 낙담하지 않으며 여전히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고 하느님의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섭리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느님 안에서 영원히 희망을 가질 것이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려고 저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 손에 맡겼으니 그분을 언제나 믿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긴 삶을 사신 그런 사제였다.